안녕하십니까. 고승범어 석전 영어 스님편 제97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석전 스님은 1937년 1월 불교 15 신년회 연년세세 화상사요 세세연년 인부동이다 라고 해서 연년세세 꽃은 같건만 세세연년에 사람은 같지 않다. 꽃이 계속 같은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데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죠. 이 글을 남기고 세수 68세 자신의 늙어감을 절감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석전은 60년 전 1877년 정축년 2월 향촌의 서당에 백수문을 끼고 백수문 천자문이죠. 8살의 어린 나이로 서당 공부를 시작했던 광경이 눈앞에 선했어요. 그때는 작은 지혜로 단구쇠장을 곧잘 암송을 해서 노유 선배들로부터 종종 칭찬을 듣기도 하였는데, 이어서 19살 때 출가한 이후에 일생을 회고하면서 석전 스님의 68세 당시 불교계에 영향 있는 인물들을 분야별로 열거를 하고 있었어요. 시 회보에 담겨진 글이어요. 강백으로는 용문 선불장에 용호 장로는 근간에 입적했고, 또 팔공산의 회옥로, 김용사의 해옥로, 노스님이라는 이야기죠. 금강산 방면에 진하백, 동선백, 일봉백이 있고, 바로 백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백을 뜻해요. 강백. 강해하는 대단한 큰 스님들을 뜻하죠. 또 폐업사의 하은노, 하은노사, 또 계룡산의 만우노사는 치전의 차전의 강종이었고, 범어사의 흔해백은 남학에서 왕래 선창하였으며, 그 당시에 대단했던 큰 스님들을 쭉 생각을 하고 나열을 해보는 거죠. 선승으로는 청화산의 석교화상은 실천고행으로, 또 내포의 경어당은 임성우회로, 경어선사를 얘기하는 거죠. 재산당은 본분행리로 각자 개장을 하였고, 또 경학과 한문의 계승으로서는 또 경에 밝았던 승려로는 영어상인은 경학에 밝았고, 지리산의 초음당과 이루당은 한문계를 계승하였고, 또 설법계에서는 남으로 보월당, 허은당, 완담노인이 상설 편설이 있었고, 북으로 대응당과 진어당 대사는 가릉산음을 선양하였다. 시주의 대화주로 유명한 이는 남중의 보련장로, 북산의 인파장로를 성칭한다 하였고, 또 사업가 고승으로 꼽히는 이는 전남 곡성 설산의 설하대사, 금산사의 용명대사, 유점사의 우은대사가 수위이고, 다음에 건봉사의 표고와 만화가 있고, 만화 스님 얘기한 거죠. 속리사의 탄흥대사, 금정산의 담해선사는 모두 성심위공하는 사업가 승려라고 정리를 했다. 이어 석전은 동배 외우 중에 선려 강봉이 수십 인에 달하여 벗들 친구들에 해당이 되죠. 일방의 종사로 명칭이 자자하더니 지금은 대개 입적하였거나 백발이 성성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만 조금 있다라고 하였다. 석전 얼마 전 스승이셨던 서남사의 경운 스님이 하세하신 보물 받고 분주히 달려가 곡을 하고 눈물을 비처럼 쏟으며 매우 심하게 통곡하였다고도 썼다. 석전은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글을 마쳤다라고 했는데, 석전 스님이 1938년 11월 24일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직을 공식적으로 사임을 하게 되죠. 그로부터 2년 뒤 1940년 6월 10일 일본인 불교학자 다카시를 교장으로 맞이를 하고 학교명을 해화전문학교로 개명을 하지요. 자, 일본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게 돼요. 자, 석전이 중앙불교 전문학교 교장을 사임한 것은요,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일제 강압적인 동화 또 전시 체제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조선 불교가 일본 불교에 종속된 것을 반대하는 임재종 운동을 전개했고요. 한성 임시정부 태평양회의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바 있는 민족 주체적 독립 사상이 강구했던 석전은요, 일본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조하라는 총독부의 강압적 지시에 고분고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임을 했다라고 하죠. 사회적 명분으로는요, 고령과 건강의 핑계를 댔고요.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던 그런 시대에 석전은 69세였는데요. 외견상 합당한 사유로 비추어지기도 했죠.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범 석전 용어 스님편 제9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